안녕하세요. 유럽 패키지 여행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유럽 패키지 임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캐리어를 어떻게 싸는지 그걸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내일 모레 서유럽 3국 8일 출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캐리어를 싸도록 하죠. 오늘 쓸 캐리어는 이건 리모아 클래식 70이라고 하는 캐리어고요. 사이즈로 따지면 29인치 정도 됩니다. 손님 여러분들께서도 유럽에 가실 때 캐리어는 29인치 이하로, 29인치보다 더 크면 좀 너무 커요. 그러니까 29인치 이하로 해가지고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캐리어에 옷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배치하는지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유럽 가서 이렇게 캐리어를 열어도 이렇게 뒤죽박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식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럽 지금 8일 동안 갈 거니까 옷 위에 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가져갈 거고요. 5개 가져가고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바지는 4개. 아, 4개가 아니구나. 이건 내복이구나. 이게 바지는 3개. 이건 너무 얇아서 이거 하나만 입으면 안 되고 이거 내복이랑 같이 입어야 돼요. 그래서 바지는 3개. 2개 넣고 하나 넣고 얘는 좀 안 들어가니까 얘를 빼고 자 이거 2개는 이쪽에 넣도록 하죠. 이쪽에 그리고 이 사이에는 보통 저는 내복을 넣습니다. 내복은 막 소위 말해 구겨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내복, 즉 잘 때 입으러. 유럽은 추워요. 그래서 저는 보통 많이 껴 입습니다. 잘 때 일단 내복 바지 입고 그 다음에 히트텍 긴팔, 이거 히트텍 같은 반팔, 이거 다 입어요. 춥습니다. 이렇게 다 넣고 목도리도 해요. 잘 때 너무 추울 때는 목도리도 하고 그 다음에 수면 양말. 목도리랑 수면 양말은 이쪽에 넣죠. 이건 압박 스타킹. 이것도 잘 때 하면 좋아요. 다음날 발이 확실히 편안해요. 자 그리고 이거 러닝. 겨울에는 티셔츠만 입으면 추워요. 그래서 러닝 3개 정도 넣었고요. 자 이러면 평평해졌네요. 평평하고 그리고 이건 뭐냐? 이건 세면도구. 세면도구는 뭐 치약이랑 칫솔이랑 향수, 뭐 그 다음에 화장품, 뭐 여러 가지 화장품들 있고 이거 넣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세면도구요. 이건 샴푸, 이거 뭐 헤어 왁스, 면도 이거 뭐야? 면도 쉐이빙 폼, 뭐 그런 것들. 화장품 이런 것도 다 넣고 이거 두 개 이렇게 자리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 이건 머플러 목도리죠. 목도리 저는 목도리를 많이 가져갑니다. 목도리는 추울 때도 좋고 또 이렇게 멋스럽잖아요. 그래서 목도리 하나 둘 이렇게 챙겼고 그 다음에 반팔 티도 하나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요. 그리고 이건 양말. 저는 양말은 많이 가져갑니다. 지금 8일 동안 일정인데 양말 12개 정도 넣었어요. 양말 12개. 아 이거 속옷. 속옷도 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속옷도 12개. 속옷 이렇게 가릴까? 그렇죠.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저는 이거 가져갑니다. 페브리지. 옷을 한번 입으면 이렇게 페브리지를 뿌려놓고 이렇게 걸어놔요. 호텔에 가서. 그리고 다음날 개서 여기다 쟁여놓죠. 그래야 다른 옷들도 냄새도 안 나고 보관이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한 옷을 두 번 입을 때도 있거든요. 뭐 맨날 갈아입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패블리지 꼭 가져가고요. 그리고, 선글라스 챙기고, 아, 됐다. 이 같은 경우는, 아, 겨울철에 꼭 필요한 핫팩입니다. 핫팩. 그래서
이 겨울철에는 핫팩 꼭 가져갑니다. 저는 지금 4개 챙겼는, 아니구나, 3개 챙겼는데, 손님 여러분들께서는 8일이면 8개 다 챙기세요. 예, 매일마다 하나씩 쓸 생각하세요. 너는 왜 이거밖에 안 챙겼냐 하실 텐데, 저는 또 가면 손님들이 또 주시기도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챙기고. 자, 대략 이쪽은 이 정도 하고, 그리고, 멀티 어댑터. 서유럽에 가실 때는 이 멀티 어댑터가 꼭 필요합니다. 동유럽이나 발칸을 가실 때는 이 멀티 어댑터 없이도 가능한데, 서유럽에 가실 때는 이 멀티 어댑터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멀티 어댑터, 이거 선들 챙기고, 예. 그리고 우산. 비올지 모르니까 우산도 하나 이렇게 챙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을 한번 채워볼까요? 이쪽은, 일단 저는 보통 여기서 이 위에다가, 이건 마스크팩, 얼굴, 수분 공급, 마스크팩. 혹시 모르니까, 마스크. 마스크는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오후할 때 비행기에서 쓰면 좋고요. 그렇지 않고 현지 갔을 때또 너무 추울 때, 아니면 감기에 걸렸을 때, 그때 마스크 쓰면 좋겠죠? 그래서 마스크. 그리고 이건 파스. 파스. 네, 붙이는 파스. 서유럽 가면 힘들어요. 많이 걷고 막 그래서. 파스 있어야 되고, 이것도 챙깁니다. 여기는 뭐가 있냐면, 다른 것보다도 여기는 이게 있죠. 짜잔. 이거. 와인 따개. 서유럽 가면, 뭐, 맥주보다도 와인을 많이 마시게 돼요. 그래서 와인 따개, 하나씩 있으면 좋죠. 물론, 와인 따개가 없어도, 인터넷 뒤져보면, 와인 따개 없이 와인 따는 법 해가지고, 막, 신발에 넣고 막 땅땅 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가져가요, 와인 따개. 그리고 이건 봉다리. 이 같은 경우는 빨래를 넣어놓는 봉다리고, 이건 혹시나 뭐좀 예를 들어 유럽 현지에서 와인 같은 거 샀을 때 가져오려고 그러면 와인은 보통 옷으로 한번 뚫들 말고 그다음에 이런 봉다리에 넣으면 완벽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 봉지 좀 챙기고. 그리고 옷걸이. 저는 옷걸이 하나 챙깁니다. 유럽 호텔 가면 옷걸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옷걸이가 거기에 고정식인 경우가 많아요.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제가, 가져갑니다. 그럼 유용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 안에 넣을 거. 자, 이건, 가방이죠? 보조 가방? 선물을 많이 샀다, 뭐 그럴 때는 이걸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조 가방. 아시죠? 예, 보조 가방으로 쓰는 거. 보조 가방 하나 챙기고요. 다음에 이건 밑창. 깔창, 깔창. 신발 깔창. 저는 유럽 지금 3국 8일 일정 가는데 신발을 두 켤레, 여분으로 두 켤레를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신고 가는 거 빼고. 다 운동화입니다. 캐주얼 운동화. 그래서 운동화 하나, 운동화 두 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그래서 운동화 넣고. 운동화 두 켤레 들어갔고, 깔창도 두 개. 깔창 이렇게 따로 빼놔요. 그래야 좀 환기가 잘 돼서, 이렇게 신발에 꼬랑내나 뭐 그런 게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넣고. 자, 그 다음에 이거 헤어 왁스. 아, 헤어 스프레이. 저는 이제 헤어 스프레이 아주 잘 써요. 헤어 스프레이 넣고요. 그리고 이건 에코백. 에코백이요. 에코백, 겨울에는 에코백을 하면 이렇게 에코백이 좀 내려가거든요, 어깨에서. 그래서 에코백을 좀잘안 쓰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에코백은 항상 챙기고. 그럼 겨울에는 에코백 대신에 뭐 쓰냐? 보통 저는 이거 많이 써요. 일단 제가 인솔자니까 저는 돈이라든가 여권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을 잘 챙겨야 되죠. 물론 손님도 잘 챙겨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보통 이거 가져갑니다, 겨울에는. 그래서 이걸, 앞으로 매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챙기고요. 그리고, 이거. 이건 제 영양제들이에요. 두개다 영양제. 보면, 물론, 저는 목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를 대비한 감기약이라든가,
아니면 목캔디 그런 것들 많고 비타민C 여기 보면 디톡스 그리고 유산균 유산균 토마토 그 다음에 이거 아오지루라 그래서 이건 물에 타먹는 뭐 그런 것들 다 제 건강을 위해서 이건 꼭 챙겨가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챙기고요. 그리고 라면 꼭 챙깁니다. 라면 유럽 가시면 현지 음식이 내 입맛에 안 맞아요. 그래서 라면 이렇게 꼭 챙기고 라면 이렇게 두개 넣고 그다음에 과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1번 과자 하나 챙겼고 이거 같은 경우는 캔디 이것도 뭐 내내 주전부리할 거예요. 그래서 양갱이라든가 뭐 이런 에너지바 그냥 간단하게 조금씩 먹을 거. 유럽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뭐사 먹을 때 많아요. 사 먹을 때 많아서 거기서 그냥 현지 거사 먹지 굳이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갑니다. 다만 뭐 그냥 캔디라든가 너무 그냥 심심할 때 그냥 먹을 거 조금 준비하죠. 이 정도. 이렇게 채웁니다. 그리고 모자. 겨울에는 모자 멋도 멋이지만 추워요. 추울 때를 대비해서 이런 비니 같은 모자 챙기죠. 자, 이렇게 놓으면 끝났어요. 이제 평평하게만 자리 잡으면 됐어요. 리모아 가방이 좋은 게 이렇게 잡아줘서 안 쏟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하고 이렇게. 아, 그리고 저는 잠바를 하나 더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챙긴 거 이외에 제가 입고 가는 게 따로 있죠. 입고 가는 바지, 티셔츠, 목도리, 그 다음에 파카까지 입고 가는 건 따로 있어요. 이건 다 여분입니다, 여분들. 그래서 잠바를 두 개. 그러니까 하나 입고 가고 지금 이렇게 하나 더 가지고 가야 뭐 사진도 좀 이쁘게 나오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사진을 찍을 건 아니지만 저는 일하러 가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캐리어를 용 됐네요. 다 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유럽 패키지 여행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임 팀장. 내일 모레 서유럽 3국 8일 출장 갈 캐리어를 다 샀네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그럼 이걸로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이건 이렇게 가방으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가방으로. 가방에는 보통 뭘 넣냐? 가방에는 전 이런 걸 넣습니다. 일단 이 안에는 이렇게 안경 케이스, 저 안경 쓰니까. 그리고 기내에서 입을 옷이죠. 기내에서 갈아입을. 기내 아무래도 편안하게 가는 게 좋겠죠. 갈때올 때. 그래서 기내에서 갈아입을 바지. 그리고 이건 위에 잠바. 아주 얇은 잠바예요. 그래서 기내에서 혹시나 추우면 저는 이불 같은 거 기내 거는 잘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불 덮 이불 거 그리고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는 캐리어에 넣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보조 배터리 꼭 하나 챙기시고 그다음에 저는 압박 스타킹. 굉장히 좋아요. 다리가 붙지 않고 그래서 압박 스타킹도 꼭 챙기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메고 갈 거. 이 안에 뭐 있냐? 이 안에 여권이라든가 뭐껌뭐 그런. 잡다한 것들이 있고 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무젓가락. 유럽 가시면 라면을 챙기셨다면 나무젓가락 꼭 있어야 돼요. 나무젓가락이랑 뭐 티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뭐가 있냐? 이쪽은 에너지바 그리고 핸드크림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이상으로. 서유럽 패키지 여행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임 팀장. 내일 모레 3국 8일 출장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